If this guy makes one more video about Islam, I'm going to comment. Bismillahirrahmanirrahim. 안녕하세요. 다우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루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분들을 홍대에 있는 바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헤어졌고 카톡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새벽 4시경 본인의 집 주소를 보냈고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올린 트위터에 따르면 그분들은 저에게 주소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 D플랫폼 다우드 제이 킴, 캔슬 다우드 킴 이 계정은 사건 이후에 그들이 트위터에다가 만든 계정입니다. The victim's friend did not give the address to her house.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주소를 보냈습니다. He is the one that wanted to meet me, not knowing how drunk he was. I took care of him and gave him water and helped him sober up. 그분이 저를 술에 깨기 위해서 물을 주고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소파에서 재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톡을 첨부했습니다. 물론 이 카톡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톡 원본 전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카톡을 보시면 우선 새벽 3시 2분 그분이 먼저 저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Hi cutie, why are you so cute? I'm in Hongdae now in my apartment. 그리고 직후에 바로 본인의 아파트 주소를 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here if you want, 뭐 원하면 와라. Okay, come. 분명히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주소는 고소 취하서에 나왔던 사건의 장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본인의 장소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를 의도적으로 잘라서 주소를 보내지 않았고 부른 적도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그분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술을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였고 트위터에 그분이 올렸듯이 그분은 저에게 술을 깨라면서 물을 줬습니다. 저는 그걸 마시고 그분의 방으로 가서 얘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소파로 나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저를 굉장히 강하게 때렸고 저는 그 충격으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었고 그분들은 위에서 비명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절대로 제 옷을 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깼을 때는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굉장히 정신이 몽롱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옷과 짐을 발견하고 옷을 입고 겨우 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 강제로 나쁜 짓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그분들이 제시한 그 영상에서 보인 그 행동을 제가 했을까요? 뭐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영상을 못 찍게 한다거나 뭔가 다른 빠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한 후 거의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후 제 가방에서 제 소지품이 없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디카드, 노트북, 핸드폰 이런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저에게 던졌던 그 가방에는 다른 소지품들은 다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파출소에 연락을 하고 또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제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그분들이 저를 고소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지품을 경찰서에 제출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압수되었던 증명 내용입니다. 아이디카드, 뱅크카드, 아이폰, 캐논 G7, 삼성 노트북, USB, 블루투스 리시버. 그분의 트위터에 따르면 I have this camera that he left in our place. 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민증, 체크카드, 핸드폰, 노트북 가장 중요한 소지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만 가방에서 빼서 제가 거기다 이걸 두고 왔다고요?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제 가방에서 의도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따로 뺀 겁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준 물을 마시고 저는 기억이 바로 끊겼고 그 사이에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리고 계단으로 밀고 그리고 그 가방에서 중요한 물건들까지 빼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까지 찍었는지, 그리고 그걸 1년 후에나 의도적으로 유포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보시면 I haven't seen his videos before, so I didn't know. I didn't watch his video before. 분명히 저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무슬림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종을 했던 거는 9월로 그 이후입니다. 명백하게 그들은 저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7일입니다. 사건은 6월 27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3개월 전입니다. This annoying ass Korean YouTuber needs to stop using Islam as a way to get views and subscribers, and Muslim boos gotta stop caring about validation from Korean men, laughing my f***ing ass off. Laughing my f***ing ass off. 뭐 존나 웃기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올립니다. I can't believe this guy gained over 100,000 in the past 2 months just because of Muslim boos. I'm sick and tired of you all. 뭐 무슬림 코인 타가지고 뭐 이렇게 구독자 모은 게 역겹다. 지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에 대해서 맨 처음 언급한 트윗인 것 같습니다. This dude called Jay Kim, all his content is about Muslim people because he's getting views from them. 그리고 그 둘이 한국에 도착하기 3주 전에 둘 모두 저에 대한 언급을 한 트윗을 올립니다. 2019년 6월 8일입니다. Absolute shambles. 완전히 뭐 난장판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는 이렇게 리플라이를 했습니다. Imagine exploding mosque for the YouTube clout. What the f***? 뭐 족같다 이런 뜻입니다. 둘 모두 저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If this guy makes one more video about Islam, I'm going to commit. 이 남자가 이슬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영상을 만들면 commit 할 것이다. commit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그릇된 일을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건 3주 전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 오기 전에 그들은 이런 트윗을 올렸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애초에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있었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를 저지르고 싶을 만큼 저를 미워하고 있었으면 왜 그들은 저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술을 같이 마시고 카톡을 교환을 하고 주소를 보내고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하고 왜 그랬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요? 사건 직후부터 그들은 제가 무슬림이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He is a fake Muslim that exploits Islam for views. His actions were definitely not Muslims at all. Doubt Kim has ruined the image of Korean Muslims in Korea. 계속해서 그들은 제가 무슬림 유튜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슬림인 것과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왜 제가 무슬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태어나고 그렇게 자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오자마자 그 바에 와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한 남자를 집으로 초대를 했나요? 술 마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포스팅하고 LGBT를 서포트하고 틱톡에서는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킵니다. 심지어 해당 틱톡에서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자 본인이 무슬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가짜 무슬림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들의 행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이름을 여기에 가져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정황들, 증거들을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사과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모종의 그룹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그룹은 저의 가족에 대한 사진과 신상 그리고 가짜 루머 무단으로 배포하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I'm Korean Muslim. I have more photo proof about action and also his photo hidden Kyrgyz wife and son. 저는 당시 헤어졌던 와이프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녀에 대한 SNS 그리고 사진 그리고 저의 아들에 대한 사진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조력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조력자들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저의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저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가족에 대한 거짓된 루머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제가 이슬람을 이용했다 라는 것을 말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저의 가족에 대한 모든 포스팅을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슬림 커뮤니티는 또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보냈던 요구사항입니다. Tell your fans to stop attacking people who was against you. And don't attack YouTubers or Muslims who have been negative to me. Tell them when I make the video, my prophet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Islamic consideration. I consider prophets and fun more than Islamic consideration. Do not cutting at it too much. 이것 외에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와이프와 헤어진 상태였고 그녀와 아이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사과를 하기 전부터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It's all true, and I've heard that he will upload a proper apology video that he admits all his sins, even the ones that the public didn't know about this time. I wanted to protect our Korean Muslims, so I decided like this. 도대체 저희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공격하는 것이 한국의 이슬람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이슬람인가요?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제 가족들을 위해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제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재결합한 제 아내, 그리고 저의 아이,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ven if they make me a fake Muslim, even if they want to kick me out of Islam and make me a criminal, the fact that I'm Muslim never change. 알함두릴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